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북서풍의 영향으로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영하 5도, 진안과 장수 영하 3.8도, 전주 0.1도로 4개 시군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8도에서 10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보다 더 낮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한 도의원의 갑질 의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도청 공무원 인사에 압력을 넣고 도교육청 시설 공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인데요. 해당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담당 과장에게 업체 관계자를 소개시켰던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 등 5개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내고 전라북 도의회 박용근 도의원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박 의원이 올 상반기 도청 인사 때 6급 직원의 근무 평점을 잘 주라고 인사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특정 업체의 방진망을 학교에 설치하도록 도교육청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점을 잘 주라고 부탁하는 거, 이건 분명히 인사 청탁으로 볼수 있고요. 특정 업체의 샷시를 학교에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볼수 없다고 봅니다. 박영근 의원은 노조의 주장처럼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방진망 설치 업체 관계자를 도교육청 담당 과장에게 보낸 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 담당 과장은 도의원이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없다면서 방진망 설치 업자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박 의원이 담당 과장에게 전화했는데 양쪽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담당 과장은 나를 무시하냐, 죽고 싶냐 같은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지만 박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도교육청 해당과에 8년치 인사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 자신의 부탁이 거절당하자 보복성 자료 요구를 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뒷말이 많아지자 박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경고 차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는데 더 민원을 겸허히 수렴하고 더좀 저를 반성하면서 의정활동을 더잘 해야 되겠다. 공무원 노조는 도의원 갑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연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인근 마을 두 곳에서도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마을에서 발병한 암 환자 수가 20명 정도나 되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이두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25가구 50여 명이 생활하는 익산 와림 마을입니다. 장전마을 위쪽에 있어 집단 암 발생의 원인으로 밝혀진 비료 공장이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박순임 할머니는 수년 전부터 알수 없는 피부병에 남편은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 비료 공장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날마다 병원에 댕기 오늘도 병원에 갔다 시방 왔어요, 금방. 근데 나도 그 냄새 맡은 뒤로는 이런 데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해라서 못 살아, 저녁에는. 2001년 비료 공장이 마을로부터 500m도 채안된 거리에 들어선 뒤로 8명의 암 환자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60대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위암이 두 분인가 계시고요. 담도암도 한 분, 담도암으로 아프신 분은 돌아가시고. 장전마을과 논을 사이에 둔 장고재 마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주민 60여 명 가운데 10명에게 암이 발생해 5명당 1명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장전마을만큼 가까워 비료 공장이 내뿜는 오염물질의 영향권에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막 그 연기가 나면 막 여기까지 막 저쪽까지 막잘 오고 온 것이 막 냄새가 고약하고. 두 마을 암 환자는 모두 18명가량으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투병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역학조사를 맡은 연구팀은 비료 공장 가까이에 있는 두 마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마을 주민들도 실태 조사에 공감하고 있어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 경찰관이 여성 민원인이 마음에 든다며 개인정보를 빼내 연락했다가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이 거셌는데요. 경찰이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전북 한 경찰서 순경이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국제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알려지면서 국민신문고엔 처벌 요구까지 등장했는데 경찰이 최근 해당 순경을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의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유권 해석이 근거가 됐습니다. 법령 해석에 대한 심의 의결을 8월 중에 했는데 회신 결과 그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기가 어려워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나. 경찰이 유권 해석을 맡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문입니다. 순경이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무원은 더 엄격한 법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 판례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장도 정보 취급자가 아닌 처리자로 해당된다고 봤는데 오히려 정보 보호의 신뢰가 더 큰 공무원은 직무 윤리상이라도 당연히 취급자가 아닌 처리자가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행정에서의 유권 해석과 사법부의 법률 해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징계위를 열어 해당 순경에 대한 처분은 따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가볍고 강도가 센 탄소 섬유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1인용 헬리콥터까지 개발됐는데 탄소 섬유 복합제 개발이 무궁무진해 이 사업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세계 탄소 시장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국제 탄소 페스티벌입니다. 나무로 만든 것보다 3배나 가볍다는 레저용 카누와 최신용 드론에 이르기까지 수백여 가지의 제품이 전시됐습니다. 탄소 섬유로 만든 자전거는 두 손가락만으로도 가볍게 들 수 있습니다. 호주의 한 개발팀은 탄소 섬유의 가볍고 튼튼한 점을 활용해 이제는 1인용 헬리콥터까지 개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It's very difficult to make it very lightweight with traditional steel. And so with designing with carbon fiber and composites, we can make a very optimized solution to make a lightweight structure. And with the lightweight structure, then it is possible for the one person jetpack. 철로 만들었던 기존의 교량을 대체하면 건축 기간과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교량을 탄소 섬유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탄소 섬유 교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기존 교량보다 건설 기간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고 중장비가 필요 없고 두세 명 정도의 인력으로만 교량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정부는 탄소 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보고 전문 인력을 8천 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향후 10년간 탄소 관련 전문 인력을 8천 명 이상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북 도내에 있는 탄소공학과 관련된 학부 과정도 운영을 확대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소 섬유 국산화는 지난 2011년 효성 전주공장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인력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성이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탄소 복합제 시장의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탄소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투자와 개발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임실군이 치즈 테마파크의 어린이 놀이공간 등을 확충합니다. 순창군이 개발한 미생물 발효 청국장이 장건강 개선에 효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가족 단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치즈 테마파크에 어린이 놀이공간인 키즈 테마파크를 추가로 만듭니다. 또한 장미원과 수경시설도 조성해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서울에 있는 남원 출신 기업인 20명으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준공 예정인 남원 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할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남원시 발전과 또 산업단지 투자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요. 고창군청 1층 로비에 중증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카페인 아띠다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창군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립심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바리스타지만 맛있는 커피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순창 토종 미생물인 고초균을 넣은 청국장이 장 건강 개선과 치료에 효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실용화 연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 산하 15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한 도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장을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최대 1억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해당 조례는 다음 달 13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전주 승마장에서 수년째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경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전주 승마장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 2억 8천만 원, 지난해 3억 9천만 원, 올해 3억 8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경영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강습료와 마방 위탁 비용을 인상하고 대중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옛 대한방직부지의 개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앞서 사전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의원 등 5명으로 시민 공론화를 위한 사전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 방식과 의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기간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사전준비위원회를 내년 2월까지 운영한 뒤 뒤이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